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인데. 자, 오늘은 7월 9일 화요일입니다.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네요. 그리고 매도원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눈치 보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와중에 연기가 뭘 사고 있나? 삼성전자, 현대차, LG엔솔, 카카오, 신한지주, 포스코홀딩스, LS일렉트릭을 매수합니다. 코스닥은 0.1% 상승으로 여기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환율도 쉬어갑니다. 1385.6원. 미국 선물은 소폭 상승하고 있네요. 0.2% 상승 중. 그리고 니케이도 무려 1.2%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2천억대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갈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유리기판 관련주가 반도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며 상승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이어 원전주가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 또한 전력 설비 관련주는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리고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해운주가 좋지 않은데요. 해운 누님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출주에 대한 관심을 또다시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승률은 상승이 많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유리기판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 원전 관련주, 그 반면 약한 섹터는 조선 관련주, 자동차 대표주, 밸류업 관련주와 수산 관련주, 해운 관련주가 약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한시 기준 외국인 매수자료는 삼성전자, LS일렉트릭, 삼성 SDI, 크래프톤, 삼성전자우, LG엔솔, 삼성생명, 삼바, 한올 바이오파마, 삼성증권을 매수합니다. 바이오!